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잔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참 시간 빠르죠. 2013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12월이 네. 되면 옷차림은 점점 두꺼워지는데 맞아요. 달력은 참 얇아지게 마련이에요. 때문에 이 납작만 남은 달력을 보면서 네. 한숨 쉬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한숨이 아니라 제 생각에 미션인 것 같아요. 미션 한 달을 네. 남기고 미션? 미션 필요합니다. 예. 어떤 미션이냐면요. 새해를 맞기 위한 올 한 해 정리를 또 해야 되고요. 새해 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시간에 여유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미션처럼 우리가 좀 한다면 12월을 굉장히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야말로 이제 올 한 해 네. 유정의 미를 잘 거두자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달 남았지만요.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미션 중에 저희와 함께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미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미션 해답은 바로 잔매거진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네,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잔매거진 시작할까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취업 방향을 짚어 주시는 분입니다. SH 미래인재 연구소의 이시한 대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취업은 일종의 미션이잖아요. 네. 그 미션에서 항상 보면은 미션을 할 때 키를 주는 힌트를 주는 엘프들이 있어요. 네. 그 엘프라고 항상 자부하고 있는 엘프족이시군요. 네, 그렇죠. 잡아온 이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직자들의 공감도를 팍팍 높여줄 이 대한민국 예비 사회인이자 구직자 대표죠. 고려대학교 윤수희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윤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의 인턴 대표로 자리해 주신 분입니다. 국민대학교를 졸업한 정의진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의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즐겨봤던 거 맞나요? 네. 급하게 즐겨봤죠. 네, 일주일 사이에 몇 달치의 방송을 제가 그렇군요. 그렇게 즐겨봤다는 거. 네. 네.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잔매거진 출발해봐야죠.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잔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잔매거진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취업 준비생들의 핸디캡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점, 즉 약점이 되는 표현으로 우리는 흔히 핸디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취업을 방해하는 혹은 취업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채용시장에서 구직자가 느끼는 핸디캡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의 핸디캡에 대해서 오늘 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취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인생의 핸디캡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고백을 해보고 오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진 씨부터? 예. 아, 좀 솔직해야 되나요? 네, 솔직하게. 네. 좀 귀엽고 아담한 키? 좀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 저는 아, 예. 제 키가 좀 핸디캡입니다. 네. 네.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솔직하게. 기다리시네요? 좋습니다. 네,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진 씨는요? 저의 뭐 핸디캡도 네. 뭐 역시나, 평범하지 않은 외모. 아, 평범하지 않은 동네 식당을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너무 예. 잘생겨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대본대로 해봤습니다. 사실 네. 저도 핸디캡이 뭐 키라면 키일 수도 있겠고, 뭐 갑자기 불어난 살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예, 예. 핸디캡은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핸디캡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저희만 이렇게 공개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 패널들에게도 좀 물어보죠. 인생 핸디캡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희 학생. 저 핸디캡을 꼽으라 그러면 엄청 많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더 작은 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동그란 외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네. 들어서 느낄 수 있는 건 제가 여자라는 게 핸디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하게 네. 또 나눠주시길 바라겠고 예. 우리 의진 군도 핸디캡이 네. 있을까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핸디캡이요? 예, 예. 네, 저도 아까 서진 누나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또 누나가 됐지? 네. 좀
좀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핸디캡을 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요즘에는 워낙 화려한 스펙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낮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게요. 네.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대표님도 네. 과연 어떤 인생에 핸디캡이 있으실까 그러게요. 궁금해요. 아, 그래서 저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예. 별로 찾아지지가 않아서 바로 이게 핸디캡입니다. 네. 겸손은 힘들다는 거. 이런 게 좀 네,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뭐 농담처럼 이야기 나눠봤고 그중에서 이제 구직자들이 느끼는 핸디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의 구직자들이 스스로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네.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 여배우 김태희도 자기 얼굴에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망원스타 대회를 합류했죠. 네.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핸디캡이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취업 핸디캡을 조사를 했더니 당연히 89.4%가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핸디캡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라는 얘기인데 한 명, 난 괜찮다라고 대답하는 애가 정말, 정말 재밌는 거죠, 그게. 그러네요. 네. 정말 대다수가 자신이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취업준비생, 여기에 있는 취업준비생 두 분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서서는 인생에 대한 핸디캡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취업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혁생?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저는 취업을 하면서부터 생긴 핸디캡이 있는데, 네. 그게 제가 경력난에 너무 많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면접 가면 항상 물어보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언젠가서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색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많은 경력 이게 오히려 핸디캡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예. 구직 과정에서 이제 핸디캡이 생겨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의진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 점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점수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고득점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문과다 보니까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상대적으로 네, 좀 힘든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어 그렇군요. 성적. 네. 아무튼 뭐 다양한 취업 관련 핸디캡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털어놓고 있나요? 예, 뭐 사실 우리가 취업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스펙들이 필요하다라고는 그런 스펙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핸디캡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이제 나의 문제다라고 이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과 핸디캡이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생이 꼽은 핸디캡 5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5위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래 짜잔 뭐 이런 거라도 효과는 없죠. 예. 네. 마밤 이미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5위는 텅 빈 경력난. 그러니까 경력난에 오히려 좀 수혁생과 반대로 쓸 게 너무 없다. 이렇게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35.5%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워낙 뭐 스펙 열풍이어서 경력난이 요즘은 다 채우질 않나 생각이 드는데 텅 빈 경력난이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그 애매해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력에 괜찮다. 왜냐하면 아주 자잘한 것이라도 너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는 해도 이력서의 경력란은 걔도 뭐 동네 등산간 얘기는 쓸 수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내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좀 삐까번쩍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에 참여해서 그런 걸 꼭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학생활 하면서 특히 남학생들은 중간에 군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군대 갈 건데 뭐 어때 하면서 술 먹다가 이제 세월 가고 오면은 그렇게 해서 허랑방탕한 세월에 대해서 학점으로 또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엔 여학생들은 그래도 입학하자마자 곧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남학생들은 군대 때문에 그것이 없이 살았다가 취업을 할 때 보니까 경력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이 텅 빈 경력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우리 수희학생 같은 경우는 경력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게 좀 핸디캡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력들을 꽉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 경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학교 다닐 때 학회 활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뭐 인터넷
언론사에서 뭐 기자 활동도 잠깐 했었고, 뭐 그리고 여기 방송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경력들로 되게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그렇게 경력을 많이 쌓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이야기 네. 아까 해 주셨었고, 의진 학생 같은 경우는 경력란 기재할 때 주로 어떤 것들부터 채우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인턴 경험 위주로 많이 작성을 하는 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학교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학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학교 생활에 많이 활동 참여를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조금 더 소홀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자소서에 더 쓸 말도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란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력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경력은 차라리 좀 쓰지 말아라 이런 경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경력에서 아예 쓰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주 그런 건 없는데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경력이 많아서 문제다라는 일종의 망언 같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인데 이 친구는 과연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아. 그 경력이 집중되지 않은 거죠. 그 많은 경력들이 아, 이 친구는 정말 이걸 하고 싶구나라고 딱 봐도 느껴질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과연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화려한 친구가 우리 회사를 스쳐가지 않을까? 아. 이 경력을 보니까 여기 올 친구가 아닌데 다른 데 갈 건데 잠깐 스쳐가는 정거장처럼 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력에서 쓰지 말아야 할 거라기보다는 타겟팅 있죠. 아, 여기서는 영업에 대해서 원한다 그러면 내 영업에 관련된 경력들만 추려가지고 난 이런 걸 해온 사람이다라고 해서 뭐 감출 것과 보여줄 것을 좀 선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또 핸디캡이 되지 않게끔 경력란을 잘 기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핸디캡 4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4위. 빠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핸디캡 4위는요, 전무한 네. 해외 경험 36%를 차지했습니다. 네. 해외 경험이 없다. 전혀 없다. 사실 예. 해외 경험 요즘엔 좀 많이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학연수 네. 가죠, 배낭여행 가죠,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게 핸디캡이 되는 건가요? 예. 자괴감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느끼는 건데 이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이 친구는 일본을 갔다 왔으니까 뽑아줘야겠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 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뽑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예전에 한 10년 전쯤엔 그 언어연수 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연수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회한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흔한 경험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경험 자체는 그냥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요. 여기서 해외에서 어떤 것을 내가 쌓아왔고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했다가 더 꺼줄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무한 해외 경험이라고 해서 굳이 핸디캡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요. 멀리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 해외를 나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다른 취업 준비생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럴 때 이제 흔히 망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상당히 많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해외를 가는데 그 언어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에 치중하지 않고 연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경험들과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관계 쌓기에 치중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 동생이 망한 케이스예요. 대표적인데요. 동생 보시면 어떡하실래요? 아, 미스. 예, 이거 딱 못 보게 그 시간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그래야죠.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어연수 갔어요. 갔는데 언어는 안 늘어오고 캐나다로 갔거든요. 스키가 굉장히 늘어와서 갔다 온 다음에 2~3개월 동안 스키를 탄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예. 스키 뭐 강사를 따네 안 해 뭐 이러더라고요. 아, 약간 좀 이렇게 타겟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런 케이스도 좀 있나요?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동생은 중국을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취업하면서 이력서에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근데 막상 면접을 가서
이렇게 중국어를 시켜보니까 못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네. 왜 자소서에 썼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당했던. 아, 기대치가 네, 그런,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경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의진군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잘 안 된 케이스 봤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중문과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냥 남들이 가는 것처럼 무작정 가다 보니까 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준비 없이 가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이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중국어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중국 생활 자체가 흥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요. 참 망한 케이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이 꼽는 핸디캡 3위도 알아볼까요? 예, 3위는요? 빠밤. 아,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인맥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는 인맥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8.1%를 차지했어요. 이제 좀 슬슬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채워나가야 될까 궁금한데 태진 씨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인맥 같은 경우에 네. 채워나가는 방법은 이제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요건데 저는 네. 술자리를 해서 서로 솔직한 얘기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털어놓는 편이에요. 먼저 그렇죠. 다가가려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상대방의 벽을 먼저 좀 허물고 그렇죠. 다가올 수가 있죠. 네. 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제가 예. 요거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 그런 걸 또 잘해야지 또 이런 게 그 인맥이 관리가 잘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한데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제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네. 그런 친구들을 수소문을 해요. 그럼 친구들 가운데 또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건축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 했는데 그래서 그 저를 소개시켜준 친구보다 지금 그 건축사 친구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거고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했을 네. 때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교감하면서 아,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이런 것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서 인맥이란 어떤 건지 우리 두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인맥이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터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터디를 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스터디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더 넓은 영역의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에 있는 인맥들이 참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스터디로 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의진 군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인맥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명 늘었죠? 네, 참 좋은 인맥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교수님과의 인맥을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이제 교수님의 추천서를 원하는 회사들도 요즘에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교수님과의 인맥을 잘 다져놓는다면 좀 더 편하게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어떠세요? 대표님 보시기에 두 학생들의 인맥 관리 어떻게 좀 점수를 매기실까요? 그러니까 이 나이 또래 이 수준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렇게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10년 있다 안 볼 거거든요. 사실 지금 말고는 안 봐요. 못된 삼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아주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인맥이라면 그런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내가 가진 정보를 주고 저 사람이 가진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네. 그런 개념이 딱 맞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나이가 들면 약간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운전하고 되게 이제 고속도로 한 3시간 동안 운전해야 될 때 아예 핸즈프리를 딱 챙겨가서요. 그동안에 연락 안 했던 사람들을 한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한 번씩 연락을 해봐요. 그냥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끊어지지 않는 인맥이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깊은 깊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챙겨주는 그런 인맥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최고 인맥은 네. 잔말거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작가님들, PD님들 모든 출연진분들과 그렇죠. 함께하다 보면은 꼭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예.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생생한 취업 정보도 들을 수 있지만 네. 이시안 대표님, 그쵸.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될 인맥 관계 중에 한 명이니까요. 오늘 좀 잘 네. 좀 관리 관계를 맺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틈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자막 진짜 나간다. 정말 예, 이 번호를 많이 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에서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핸디캡 이번에는 2위 알아볼까요? 네. 네, 2위는
자격증입니다. 네. 자격증에 대해서 39.6%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내가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격증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매칭되지 않는 한 약간 좀 잉여 자격증, 잉여 스펙 같은 그런 개념도 들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다. 이런 개념은 좀 분명히 가지고 가셨으면 해요. 네. 네. 역시나 크게 핸디캡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아니 근데 수희 학생 요즘 학생들 왜 이렇게 자격증에 열중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빈칸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이력서를 쓰다 보면은 쫙 이렇게 전체 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얀 부분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 때는 이 칸을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저 칸을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을 자격증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력서상에 이제는 여백의 미가 좀 있는 게 오히려 눈에 그러네요.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때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자기에게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은 쉽지 막상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네.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자격증이나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짠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핸디캡을 느끼고 있는지 1위 살펴볼까요? 네, 1위입니다. 아이고. 살짝 끼어들어오시네요. 네. 네. 이게 다른 거는 30%대인데 얘가 58.5%로 훅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영어입니다. 외국어죠. 이건 뭐 우리 모두의 핸디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네. 영어가 딱히 핸디캡이 아니다라는 표정이죠?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외국에 있어서 좀 자신 있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공감이 됩니까? 네. 제 말에? 영어는 좀 공감이 되는데 사실 뭐 중국어는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중국어 잘하니까. 의진군도 중국. 네, 지성공이 중국어여서. 아, 그러면은 저도 좀 한중국어 하거든요. 좋다, 좋다. 네. 잠시 여러분들. 좀 배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시청각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세 분의 중국어 자유로운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떨리네요. 예, 먼저 네. 리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럴게요. 你想去什么企业? 企业? 아, 我想去的企业是那个沿路方面的那个企业呀 그래요. 아, 저 더 길어지면 우리 아니 뭐 한 마디 더 하는 시간 좀 데려갈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 你想去什么企业?我想去挣钱多的企业. 어, 돈을 많이 버는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했던 씨.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 전 짜장면. 예, 아무튼 역시 우리 학생들을 뭐 서지시는 분 잘하는 거 원래 알고 있었고 아니에요. 학생들 두 분이 네. 야 이렇게까지 중국어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우리 두 학생은 중국어만큼은 크게 핸디캡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어의 중요성 대표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싶으세요? 외국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중요한데요. 기업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외국어를 보는 건데 외국어 시험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지만 실제로 중국어 필기 시험으로 보면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토익 900점 이상이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한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토익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가벼운 회화 정도 그렇고 다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회계를 하는데 굳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런 정도 가벼운 회화 정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갖춰놓겠다 생각을 하셔야지 토익 900점을 향해서 열중에서 달리시면요. 그게 그 흔히 얘기하는 잉여 스펙이 되기 쉽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두 학생의 중국어를 제가 감히 좀 평가를 하자면 네. 일단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중문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발음이 이렇게 좋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친구가 내가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했더니 참 좋더라.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개를 해주시죠. 중국어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최대한 많이 놀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중국 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외국어 도우미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네. 안에. 그러면 이제 최대한 중국 친구들 많이 만나서 명동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식으로 놀러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화는 늘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유진 학생도 간단하게 네. 좀 알려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음악 같은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다양한 거를 보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도 핸디캡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기타 의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취업 핸디캡을 느끼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외에도 뭐 출신 학교
학벌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핸디캡이다. 그다음에 외모와 신체 사이즈. 키죠. 키. 네. 네. 그다음에 부족한 학점인 학교 성적. 그다음에 재산 규모, 집안 환경 같은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성별 핸디캡이다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9.6%나 됐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명은 내가 좀 다른 성이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에 도전했을 때 자꾸 떨어지게 되면 핸디캡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엉뚱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정보를 접해도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구직자여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거는 자기 분석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왜 떨어졌을까? 아무리 봐도 영어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좀 더 약하게 써서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자기 분석을 좀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글로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들 이러니까 나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다 해서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아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건 좋은 거죠. 단점을 보완하는 거니까. 그래.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핸디캡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사랑, 자기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 말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감 100%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뵐 텐데요. 2부에서는 김유성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상해 문화원 인턴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잔매거진 채널 고정.